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파일을 불러오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컨텐츠 사용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부터 g32 영역에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i6 셀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i2와 i3 영역에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항공편명이 숫자가 아니면서 숫자가 아니면서 아니면서 출발 공항이 제주가 아닌 행에 대하여 필요한 필드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A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isNumber와 not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서를 IE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어, 함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라고 AND 함수 입력하시고요. 숫자가 아니면서, 만약에 숫자입니까? 라고 할땐 is number입니까? 라고 어, 조건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어, D3셀에 항공편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숫자입니까?라고 하면 ISNUMBER인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ISNUMBER 앞에다가 NOT을 입력합니다. 조금 전에 숫자입니까?라고 물어보셨던데 네, 숫자이면 추 e 가 나왔는데요. 그추 e 의 반대 결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어, NOT을 작성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어, 제주, 출발 공항이 제주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출발 공항의 첫 번째 데이터가 같지 않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제주라고 입력합니다. 제주와 같지 않다.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작성하셨으니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첫 번째 항공월가, 그 다음에 항공편명가, 여의 함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i6셀에다가 컨트롤 v 추출하실 필드명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물론 직접 어,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음,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I2부터 I3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에서 I6부터 L6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별도의 위치, 어, 별도의 위치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어,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부터 시작하셔서 G32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어, 항공월에 D의 두 글자가 홀수입니까?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홀수입니까?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s a d d 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RIGHT 함수 입력하시고요. 어, 문제에 항공월에 가서 C3에 가서 C3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F4 F4 눌러서 C10만 C열, 고정하고요. 신표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신 다음 라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홀수입니까 이제 아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은 기울인 꼴래 글꼴 색깔을 음,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월에 홀수에 해당한 달에만 어,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E부터 J99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E부터 J99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이 매페이지마다 반복할 수 있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반복할 행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행머리글 2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 어,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아래쪽에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홀수 페이지에 대해서는요. 어, 하단 왼쪽 구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음,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시고,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짝수 페이지에 대해서 바닥 글은 짝수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에 커서 갖다 놓고요 페이지 번호 누르신 다음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네, 바닥 글 편집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용지 높이가 그럼 페이지 탭에 가셔서 자동 맞춤에 오셔서 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용지 높이에 가셔서 어, 용지 높이가 이페이지에 맞게 자동 배열될 수 있도록 자동 배열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2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 한번 하시면요. 음, 현재 작업하신 내용 음, 홀수 페이지는 왼쪽에 페이지 번호가 나왔고요. 다음 짝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둘다이 어, 행이 반복되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문제 1번,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신청일과 구독 기간을 이용하여 F3부터 F30 영역에다가 구독 완료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 완료는 어, 신청일에서 구독 기간이 지나기 한달 전까지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독 기간은 1년, 2년 연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몇 년, 며로, 몇 호로라고, 어,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커서를 F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부터 만약에 작성을 하신다면, 텍스트 함수, 값은 조금 이따 구할 거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연도 두 자리로 표시하고요. yy,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mm, 월, 호 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앞에다가 값을 구할 건데요. 문제 나와 있는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값, 날짜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함수는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 신청일로부터, 신표, 몇 개월 또몇 개, 몇 개월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음, 구독 기간은 어, 이3셀에 있어요. 이 3셀을 혹시 클릭이 안 되시면 이 1을 클릭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 3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재, 음, 구독 기간은 연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곱하기 12를 하시면 1년은 12개월, 2년은 24개월 구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한달 전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달 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하신 값에다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실 건데요. 좀 구분하기 편하게, 음, 구독 기간 곱하기 12를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 구한 값에서 한달 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요. 이데이터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데이터 함수는 첫 번째, 어, 스타트 데이트는, 어, 신청 날짜였죠. 날짜에서, 그 다음 개월수는 음, 구독 기간 곱하기 12개월 마이너스, 한달 전을 할수 있도록 마이너스 1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 주시면 아래쪽에 신청일로부터 구독 기간 1년 경과하고 한달 전의 내용을 어, 구독 완료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구독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덱스 함수와 엑스매치와 엑스루커 함수를 통해서 값을 계산할 건데요. 어, 현재 잡지명에 따른 정가를 찾아오실 거고요. 곱하기 구독 기간, 곱하기 구독 부수,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음 해당 잡지명에 따른 정가를 먼저 찾아오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함수 중에서 값을 찾아오는 함수는 x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덱스 함수와 xmatch를 통해서도 작성할 수 있지만 음 문제에 xlookup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xlookup을 통해서 어 잡지명에 따른 가격을, 정가 가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x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찾을 값은 저희의 잡지명을 가지고, 신표, 어디에 가서, 어, 표 2의 잡지명에 가서, 이 잡지명의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셔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신표, 결과, 리턴, 결과를 가져올 영, 영역은 해당된 데이터의 가격, 정가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엔터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어 해당된 잡지명에 따른 음표 2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하신 값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곱하기 구독 기간을 곱하실 거고요. 다시 곱하기 어 구독 부수를 곱할 건데 어 방향키가 되시면 G3을 선택하고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을 구하겠습니다. 할인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인덱스와 엑스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건데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할인율에 있는 퍼센트를 가져올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행은, 음, 엑스매치를 통해서 값의 위치를 찾고자 합니다. C3에 있는 신청 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는 표 3에 가서 신규부터 제 구독의 영역 안에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신표, 음, 정확하게 일치한 신규는 첫 번째고요. 구독은 두 번째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행은 이제 작성하셨어요. 어, 신청 구분, 구분에 따라서 1, 2, 3은 구하셨고요. 열은요, 어, 1년, 2년, 그거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따로, 음,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도요, 숫자 1, 숫자 2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음, 이 열에 이열 현재 구독 기간이 작성된 2, 3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1 백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독 금액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첫 번째, public이라고 입력하시고, function, f의 사은품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구독 기간, 신표 신청 구분을 입력 받습니다. 어, if if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만약에요. if 구독 기간이 입력받은 구독 기간이 1년이고 1과 같습니까? 그리고요. 신청 구분이 신규입니까?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댄이라고 할 건데요. 위쪽에 구분의 오타가 있었네요. 어, 신청 구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어, 1년이고 음. 그다음에 신청 구분이 신규이면 빈칸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FN 사은품은 빈칸.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사은품은 문제에 나와 있는, 음, 문화상품권으로 하겠습니다라고요. 어, 문화상품권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 사은품을 선택하고 확인, 구독 기간과, 그 다음 신청 구분을 각각 값을 넣어주시고요.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공백 이고요그외 데이터는 문화상품권이라고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표 1에서 잡지명과 구독 기간을 이용해서 표 4에다가 음, 우등논술과 월간뉴런의 구독 기간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인데 썸과 이프를 이용한 어, 배열 수식입니다. 먼저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제시되어 있으니까 if 함수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가로 열고요. 어, 잡지명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선택한 영역의 데이터가요. 우등 논술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요. 더하기. 더하기를 하는 역할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라는 OR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입력한 거고요. 다시 한번 잡지명에 가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월간 누련입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리는 음 구독 기간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구독 기간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 어 f4 아네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됐었네요. 지금 값을 한 번만 구할 거라서 이 f, 지금 현재 구하는 수식의 f4는 생략하실 수 있어요. i f 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 m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구한 값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n% 연산자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주시면 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구독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어, 값은 17년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표1의 신청일을 이용하여 2 개월 단위로 월별 개수를 구해서 어,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 문자를 m13부터 m18 영역에 반복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프리퀀시 함수라서 어, 범위를 지정하시고 배열 함수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는 조금 이따 쓰고요. 어 신청일에 가서 음, 월의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구분일에 가서 분포도를 구할 건데요. 어 구간은 항상 최대값, 첫 번째 왼쪽의 데이터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최대값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구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r 입력하시고요. frequency MONTH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신청일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프리퀀스는 결과를 표시할 데이터를 미리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구간을 비교할 데이터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최대 값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Ctrl-Shift-Enter 누르시면 해당된 월, 월의 분포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간만큼 음, 문제에 나와 있는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우리는 반복하겠다. 리피트라고 입력하시고요. R, R, P, T 텍스트는 음,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아서 특수문자를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신표 맨 끝에 가셔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건데요. 어, 피벗 테이블 위치는 B4셀부터 시작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탭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삽입 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어, 특정 열만 가져와라 라고 언급이 없다면 둘다 가능하시고요. 일단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고 삽입 탭을 이용해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을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에 우리는 파일에서 어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어, 항공 현황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어, 탭으로 문서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B4셀에 작성하겠습니다. 또 하나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라는 옵션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피벗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벗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항공월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출발 공항을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여객과 하물을 값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음, 열에 있는 값을, 어, 행에다가 배치하신 다음에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하시고. 다음은 항공월을, 그룹을 작성하겠다. 항공월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월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바뀌어 있고요. 다음 여객 평균값으로 표시하고 숫자 1000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 표시하기 위해서 합계의 여객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에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의 숫자 1000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한자리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합계 화물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평균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교와 소수 한 자리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열의 총합계만 표시될 수 있도록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열의 총합계만 설정 한번 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음, 중간에 가시면 연한 녹색에 피버 스타일 보통 14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화면과 같이 어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음 별도의 시트에 제주 공항에 어, 5월 달에 여객에 대한 데이터를 어, 별도의 시트에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 작성된 피버 테이블을 가지고 별도의 시트에 해당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5월 제주 공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버튼 누르신 다음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를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을 이용해서 피벗 탭을 작성하는 내용을 보셨고요 한번더 추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새 시트 하나를 추가하도록 하겠고 화면을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B4셀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이 아니라 삽입 탭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음,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하고 더 찾아보기에 가셔서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음, 파일의 스프레드 시트에 어, 실습하시는 폴더에 가셔서 우리는 음, 항공 현황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그리고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구분기로 호 분리되어 있습니다. 탭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누르시고 다시 한번 특별한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제 삽입 탭을 이용해서 특정 열안 가져오겠다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설, 정할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특별히 어떤 필드를 이용하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침을 누르시면 되고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월을 음,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출발 공항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 여객과 화물을값에 갖다 놓으신 다음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으로 드래그 하시고요. 아까와 같이 디자인 탭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 다음 그룹을 작성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월이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또 하나, 음, 우리 하셨던 것 중에 네, 어, 합계 여객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와 소수 한 자리 확인 확인 다시 한번 합계 화물에서 가필드 설정의 평균의 표시 형식에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의 소수 한 자리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열의총 합계만. 총합계에 가셔서 연해 총합계만 설정 피벗테이블 스타일에 가셔서 중간에 어, 연한 녹색 피벗스타일 보통 14를 선택하시면 아까 작성하신 거와 동일한 피벗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테이블 이용하시나 삽입테이블 이용하시나 결과는 피벗테이블의 결과는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텍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테이블을 작성하는데 특정 열만 이용하라 라고 했을 때는 삽입 탭을 이용하셔야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둘다 동일하고요. 아까처럼 삽입 탭을 이용하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제주공항에 5월에 여객에 대한 정보를 별도에 추출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추출이 되고요. 아까 5월 제주공항에 작성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내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면 어 다음에 지시 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A2부터 A24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고요. 문제에는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 탭이 아니라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라고 공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특별히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 어떤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각각의 열로 나누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음, 1의 데이터에 대한 공항 명별, 여객과 하물의 평균을 계산해서 J3부터 K6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작성된 참조할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요. 참조할 영역은 공학명이 첫 번째 열이 될수 있도록 드래그하셔서 추가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음 현역, 그다음에 보충역, 그다음에 전시근로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한다. 음 지금 2021년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어, 구분별 2022년부터 24년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시고 구분과 그 다음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22년부터 24년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범위는 수정하셨고요. 계열 순서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현역이 먼저 표시되지 않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은 보충역이 먼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현역을 선택하셔서 현역이 두 번째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 클릭하시면 문제 그림과 같이 보충역, 현역, 전시근로역 이렇게 표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어, 전시 근로역 회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따로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표식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꺾은 선형에 표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첫 번째 체육임이 선에 가시면 표식이 있는데요. 표식의 옵션 옵션을 기본 제공을 어, 문제 나와 있는. 음, 크기를 1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따로 바꾸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크기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크기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신 다음 B셀과 연결하겠습니다.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기본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기본 가로는 연도라고 수정하시고요. 오른쪽에 세로축은 인원수라고 입력하시는데 세로축에 대한 제목은 음...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축 제목, 세로 축 제목, 그다음에 스택형 지정하셨고요. 어, 2023년 데이터의 어, 현역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어,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값축의 최소값을 세로축을 선택하고 축 옵션에 오셔서 최소값을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단위도 음,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도 1000으로 입력해 주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채우기 및선의 테두리에, 테두리에 가셔서 색깔에서 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색으로 테두리 색깔을 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어, 차트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어,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작성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단추를 미리 만들어서 매크로를 기록하시는 방법이 있고, 매크로를 기록해놓고 단추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음, 위치는 h2부터 i3 영역에다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H2부터 I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현재 만드실 매크로는 아파트 동호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록을 누르십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아파트 동호수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C3부터 C16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어, 만 이상이면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숫자 1, 1, 2, 3, 4, 0의 개수 입력하시고요. 만 이상이면 어, X단지, 한 글자 영을 하나 입력하시고요. 단지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 그다음에 몇 호라고 입력할 건데요. 호는 네 자릿수로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 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세미콜론. 두 번째 조금 전에 만 이상에 대한 조건은 작성하셨으니까 만 미만 데이터만 남아 있고요. 그 데이터는 어 단지는 한 글자로 숫자 0 입력하시고 단지 한 칸의 스페이스 호는 음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요. 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어, 서식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추 1을 어,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자,처럼, 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살짝 움직여서 그런 거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텍스트의 이름을, 음, 아파트 동호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어, 양식 컨트롤에, 음,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h5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전기 사용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전기 사용량 입력하셨으면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e3부터 e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어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 음 전기 요금이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색깔을 먼저 넣을까요 대괄호 묶어서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도 대괄호 묶어서 음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천이라고 입력하시고 천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는데 숫자 앞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별표 샵컴마 샵샵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두 번째 음150 미만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을 입력하시고요. 작다 1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50 미만은 파랑색으로 숫자 앞에 어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숫자 형식 영을 넣어 주시고요. 세미콜론 그 외에는 그냥 숫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해 주시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음,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우리는 텍스트를 전기 사용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두 개의 매크로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음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문제는 5점씩입니다. 그래서 쉬운 걸 먼저 작업하시고, 어려운 걸 나중에 작업하시면 돼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BMI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BMI 등록 폼을 어,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어, 폼의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BMI. 등록을 표시하겠습니다. 점쇼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개체 폼을 선택하고, BMI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코드보기에 가셔서,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L6부터 L12 영역의 데이터를 CMB 분류 콤보 상자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MB 분류에 연결된 데이터는 로소스는 문제에 나와 있는 L6부터 L6부터 L12 데이터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음 콤보 상자에 표시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고,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 아, 이거는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은 또 아니네요. 그럼 현재 폼 초기화 작업은 콤보 상자에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까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왼쪽 개체에 폼에 가시면 BMI 등록이 있는데요. BMI 등록에 어, SPN 몸무게라고 되어 있는 스피 단추를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는 스피 몸무게 어 프로시저에선 체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 단추를 클릭할 때 체인지할 때 몸무게가 일식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몸무게는 현재 BMI 등록에 바로 왼쪽에 TXT 몸무게 값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우리는, 음, 더블, 코드 보기에 오셔서, 어, 스피인을 클릭하면, 체인지, 체인지 바뀌었을 때, TXT 몸무게 값은요, 스피인에서, SPN 몸무게에서, 설정한 값을 1씩, 하나씩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좀 기니까 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BMI 등록을 선택하고요. 종료를 클릭하면, 종료를 더블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와 시간을 I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셀 주소 I3셀에다가 오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i3셀에 표시한 글꼴 스타일을 기울임꼴로 설정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i3셀에 폰트를 기울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italic. 입력하시고 tru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폼을 닫겠습니다라고 unload me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폼을 종료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는 다시 BMI 등록에 가셔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음, 작업하는 데이터의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잠깐 구해 보시면요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2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7행에다가 입력할 건데요 어, 그렇다면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4개의 데이터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어,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니까 더하기 5를 해주시면 7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날짜란 데이터가 있지만 바로 4행에 연결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는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 개라고 카운트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 행은 구하셨고요. 다음은 음, 번호를 B열에 입력할 거고 이름을 어, C열에 입력을 하실 건데요. 이럴 때, 이럴 때 열의 위치는 a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 5, 6이라고 열의 번호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셔서 등록을 클릭하면 우리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은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할까요? 물론 한글로 입력 행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range라고 입력하시고요. r a n g e range b 오 셀을 기준으로요.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했더니 두 개이더라. 7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해서 더하기 5를 해 주시면 되고요. 셀즈 i 콤마 조금 전에 구한 행의 두 번째 열 b열은요. 어, 숫자를 입력할 건데요. 현재 번호는 입력할 행 번호를 이용하여 일련 번호를 번호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음 B6셀에 보시면 숫자 1이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b 7셀엔는 숫자 2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음, I의 변수 선언하실 때 작성하셨던 B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개였잖아요그 구하신 값에다가 레인지부터 드래그하셔서 구하셨던 값이 카운트하셨던 값을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 I 어, 두 번째 B열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 우리 현재 데이터 상에서 B5 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개입니다라고 2라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2라는 값을 우리는 B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 그럼 만약에요. 1번은 어떻게 입력됐을까? 1번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데이터를 지웠다라고 하면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번호, 이름, 분류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위 개수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고 데이터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B열에 번호를 입력하셨고요. 이제 셀즈 아이콘마 3. 세 번째 C열에다가는요, 이름을 입력할 건데요. 이름은 BMI 등록에 가시면 TXT 이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타이핑하셔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셀즈 아이콘 마사 분류 예사가는요. 아까 콤보 상자에 데이터를 연결하셨던 거 있죠. cmb 분류에 연결하셨던 거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별에 대해서는요. 문제에서 opt 남을 선택했다면 남자, opt 열을 선택했다면 여자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을 사용하셔서 opt 남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추루입니까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추루이다면 then 저희는 셀즈 i, 5에다가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문제에 나와 있는 내 용처럼 남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s 셀즈 i, 5에다가는요. 여자라고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음, 데이터에 입력받는 값 우리 포에가시면 txt 생년월일에서 입력받은 값을 어, 여섯 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즈 l l s i,6에다가는 생년 월일에서 입력한 값이라고 점 밸류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름에다가도요 점 밸류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음 일곱 번째 열은요. 일곱 번째 열에서는 현재 어 나이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생년 월일의 연도를 빼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열을 작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라고 해서 6, 다음에 7, 8, 9, 10까지 일단 작성해 놓고요. 일곱 번째는 음, 현재 시스템의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아까 txt 생년월일에 입력받았던 값에 왼쪽에 네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나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음, 우리 가셨을 때 어, txt 몸무게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여덟 번째 몸무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아홉 번째는 음, 우리 폼에 가셔서 키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음, txt 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열 번째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음, BMI 계산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문제에 나와 있는 셀즈 i,8에 몸무게를 입력받았어요. 그 값을 나누기 가로 열고 키는 셀즈 i,9에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 값을 나누기 100 가로 닫고 꺽세2 제곱 입력하시고 문제 나와 있는 수식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BMI를 계산해서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BMI 등록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폼 초기화 작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어 스피드 누르시면 숫자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름을 임의로 데이터 입력하셔서 임의를 입력하셔서 분류에 가셔서 일반검진, 성별, 생년월일 네, 임의로 여러분이 입력하셔가지고요. 몸무게, 키, 그냥 임의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요. 현재, 어, 번호, 이름, 분류, 성별, 생년월일, 나이, 몸무게 키, BMI가 계산돼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아까 날짜와 시간, 그 다음 굵은, 어, 기울임꼴, 아까 기울임꼴 속성 설정하셨던 내용, 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신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